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데브 시스터즈에 다니는 박주홍입니다. 네, 그래서 스파크, 플린트라 그리고 에어플로우로 구현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데이터 분산 처리 자동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제목이 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게임과 데이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들여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예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어떤 고민을 할까?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산 처리 자동화에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인프라의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로 하면은 저희는 스파크와 플린트락을 통해서 탄력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에어플로우로 유연한 분석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브 시스터즈에 있고요. 쿠키런을 했어요. 쿠키런 개발했고 2014년부터 2년간 서버 개발했습니다. 서버 개발했는데 이제 서버 개발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로그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뭐 하루에도 막 100기가씩 남고 이러면은 이 데이터가 많이 남는 거를 정말 찾아보고 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 이런 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서버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은 데이터 연구랑 인프라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데브 시스터즈 내 데이터 사이언스 인프라 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일까요? 뭐 각자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데이터 양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선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이거는 아주 배드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건 마치 수자원공사에 관리할 물이 없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데이터 없으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쌓일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 그리고 뭐 아주 많으면 정말 좋겠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하면은 처리할 것도 더 많고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데이터 엔지니어한테는 이 데이터가 정말 끝없이 많으면 그때부터 재앙이 발생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느꼈지만 이 트래픽이 몰릴 때 이 몰려서 점점 부하가 걸리기 때부터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발벗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파이썬으로 이제 싱글 머신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죠. 뭐, 이제 원지 정도 데이터는 뭐 아주 간단하게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거의 이제 테라 기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서버 메모리도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디스크가 작으면 디스크에 저장도 안 돼요. 다운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별의별 많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우리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시간이 점점 많이 소모되고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데이터로부터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떠나면서 아 데이터는 참 지독한 거야 이런 생각만 남기고 데이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거의 데이터 부하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데이터의 계층 구조도 만들고 그리고 뭐 레이크도 만들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부하분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이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싱글 머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산 처리하자. 우리도 한 대로 안 되니까 더 여러 대의 머신 쓰자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저희도 결심합니다. 가자! 분산 처리의 세계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산 처리를 시도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저희는 스파크랑 플린트락을 통해서 이제 탄력적인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우선 스파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스파크는 이 시트를 보시면은 스파크는 되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돌 수 있는 분산 처리 엔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로는 JSON도 있고 CSV도 있고 뭐 HDFS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SQL이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걸로도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스파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 3장이에요.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분산 처리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스터 같은 기능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리고 익스큐터에서 분산 처리가 됩니다. 스파크를 저희가 2015년부터 14년부터 꾸준히 써왔는데요. 저희가 쌓은 경험상으로는 뭐 인기 있는 분산 처리 엔진이고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그 벤치 같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벤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많이 쓰고 속도 안정성 면에서 저희가 프로덕션에서 돌려서 합격점이었고요. 뭐 플랫폼 호환도 잘 되고 SQL이랑 데이터 프레임 기반의 분석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실 때 기존의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도 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스파크로 저희는 분산 처리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부하 분산을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개발자 서버죠. 개발자 클라이언트죠. 이제 거기서 EC2로 스파크를 띄웠고요. 그리고 AWS에 있는 S3를 저희는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요청이 오는 거죠. 오늘 접속한 유저의 코인 보유량이 알고 싶어요. 이러면 뭐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EC2 스파크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령 저희가 이 데이터의 경우에 10G의 아주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대만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보죠. 이거는 뭐 쉽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런 요청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접속한 유저의 코인 보유량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몇 대를 띄우면 될까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저희는 뭐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7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도 7배. 띄워야 되는 서버 대수도 14대를 띄우면 돼요. 근데 이렇게 띄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희가 두 대를 띄운 뒤 군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띄우면 거기에 7배 서버를 띄우는 시간도 7배가 걸려서 42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하나 띄우는데 42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단위 분석을 할 때마다 42분을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아주 이제 돈이 많고 불화가 있으면은 항상 띄워놓고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석을 필요할 때마다 클러스를 띄워서 분석하고 또 내리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원래 이제 스파크를 띄우는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요. 만약 두 대를 띄운다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한 대를 띄웁니다. 이때 대략 한 3분 정도 걸려요. 서버가 뜨고 이제 연결해서 뭐 스파크 이제 세팅해주고 뭐 두 대를 띄운다 하면은 또 3분이 걸리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두 대를 띄웠으니까 총 6분이 걸리는데 이게 그대로 42분이 14대 띄우면 42분이 걸렸던 거예요. 왜냐면 한 대 띄우고 또 한 대 띄우고 또 한 대 띄우고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클러스터를 좀 더 빨리 띄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 우리 개발자라면은 아까 같은 구조를 봤을 때 당연히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어싱크하게 빨리 띄울 수 없을까? 이거 어싱크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해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프린트락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락을 쓰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바뀌냐면 저희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크 클러스터를 띄울 때 이제 3분 3분씩 뭐 두 번 해야 되니까 6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에서 앞에 프린트락이라는 걸 하나 더 두고요.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어싱크하게 각각 서버를 세팅하고 띄우고 띄운 다음에는 그 세팅한 거에 따라 클러스터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두 대를 띄울 때 단 3분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14대 띄운다고 했잖아요. 14대 띄울 때도 똑같이 3분이 걸리고요. 이제 근데 물론 이게 어싱크하게 돌 때 맨 처음 세팅을 잡아주고 마지막 연결하는 과정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싱크하게 이렇게 띄워서 저희가 서버를 좀 더 빨리 띄울 수 있는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원래 이렇게 저희가 직접 띄우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는 프린트락을 써서 앞에 레이어 하나 더 붙이고 이제 서버를 띄우는 방식이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프린트락 역할인데요. 근데 저희가 뭐 가령 또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14대의 클러스터로 저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요청이 옵니다. 최근 2주 동안 접속한 유저의 코인 보유량이 알고 싶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한 줄 했을 때 14대 썼잖아요. 그럼 이거 두 배로 띄우면 되잖아요. 그럼 기존 클러스터를 두 배로 만들자. 이거 두 배로 키우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배로 만든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일단은 프린트가 우리가 빨리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방법. 기존 클러스터 14대로 부족하잖아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클러스터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28대 클러스터 새로 띄워요. 왜냐? 우리는 프린트락으로 빠르게 띄울 수 있으니까. 라고 개발자들은 얘기 안 하겠죠? 이건 불가능,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서버 14대를 띄우고요.
SSH로 이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14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떠있는 클러스터, 스팟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세팅을 잡아줘요. 이거를 14번 반복해요. 그러면 클러스터가 28대가 되겠죠? 아니, 근데 서버 한 대 추가할 때마다 이 노가다를 해야 되다니. 이거는 진짜 개발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프린트락에 이런 플리캐스트가 있어요. 플리캐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개발해서 추가를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플리캐스트 보니까, 이 아름답게도, 애드 슬레이브랑 리무브 슬레이브라는 게 플리캐스트 들어와서 머지가 돼서 개발이 됐어요. 아, 고민 해결. 굉장히 아름답게 고민 해결되죠. 그래서 이 애드 슬레이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래 플린트락은 이렇게 CLI 기반으로 간단하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플린트락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클러스터를 내가 세팅하겠다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클러스터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이 간단한 CLI를 사용하면은 서버를 추가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해주고 또 필요 없을 때 내려주고 이런 기능을 간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dd slave, remove slave에 좀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플린트락이 이제 오픈소스로 있었고 저희도 쓰고 있었는데 이걸 스팟 서밋에 해서 이 개발자가 공개를 합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컨퍼런스나 커뮤니티 오픈소스 활동을 되게 장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스팟 서밋에 간 김에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야, 우리 회사 한번 놀러와. 이분이 미국에 계신데, 뭐 아시아 올리 있으면은 서울에 한번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로 초대를 했고요. 사실 이 플리캐스트 기능은 저희 회사에서 같이 개발한 거예요. 이 개발자분이랑. 회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짧게 표시하긴 했는데 저희 회사의 개발자분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저희 개발자 두세 분이 투입해서 같이 이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남긴 게 아니고요. 그분이 뭐 한국어로 뭔가 남기고 싶어서 제 생각에 짱을 쓰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짱이다. 네. 뭐 어감은 나쁘지 않아요. 비슷하네. 어제 이거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애드 슬레이브랑 유무 슬레이브도 개발자, 오픈소스 개발자도 같이 추천을 해서 개발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플린트락으로 저희는 어싱크하게 빠른 속도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CLI 기반으로 간편하게 클러스터를 세팅하는 기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석 규모에 따라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항상 동일하지 않아요. 똑같은 분석 라인 안에서도 뭐 월별로도 계산할 수도 있고 하루치 계산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또 가령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는 큰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해서 만들어 놓고 서버 한 대로 CPU 서버 한 대 띄워서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사이즈를 조절해야 될 때 이 프린트라고 쓰면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에어플로우를 활용한 유연한 분석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가 프린트락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돼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프린트락으로 싱크하게 서버를 띄울 수 있고. 근데 분석을 할 때 이런 요청이 왔어요. 매일 아침 국가별 매출액을 리포트 해주세요. 뭐 당연히 올 수 있으면 요청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상품 정보를 일단 가져오고요. 매출 알아야 되니까 상품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환율 그 통화마다 환율이 다르죠. 환율 서버에서 API로 환율 정보를 가져와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시기 편하게 달러로 전부 다 가격을 환산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매 로고 트랜잭션이 지원된 DB에서 구매 로고를 가져오고 이제 구매 로고부터는 좀 양이 늘어나니까 스팟 클러스터로 분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메일 리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해서 리포트 생성하죠. 근데 이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개발자분들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뭘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어떤 식의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제 크론이라는 거를 써서 우리가 잡 스케줄링을 보통 해요. 크론은 이제 이런 식의 신텍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냥 어렵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다섯 개의 넘버로 이제 그 잡 스케줄링을 언제 돌릴 건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미니고 그러니까 몇 분, 두 번째 있는 게 몇 시예요. 그럼 영영하고 이제 별별별 하면 이건 모든 해당될 때 다 돌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럼 0시 0분이니까 이거는 뭐 매일 정각에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크론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정가계가 돌아서 딱 계산을 하고 리포트를 해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환율 서버잖아요. API가 호출하니까 API가 은근히 실패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건 실패를 하면은 뒤에는 로직이 다 정상적으로 돌 수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데일리 리포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맨날 맨날 도는 거니까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리트라이를 해라 이런 로직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구매 로그를 가져오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 로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분석한 것도 없으니까 클러스터 돌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데일리 리포트도 할 수가 없겠죠. 이때 이거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페일백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리포트 기능,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이게 실패했을 때 알려달라라는 리포트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석 스케줄링에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기능이에요. 일단 주기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런 거 지원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로직에서 실패했을 때 리트라이 할 수 있는 로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페이백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가령 DB로 뭐 10개를 썼는데 실패했어. 그럼 10개 쓴 거 날려야 되잖아요. 이런 페이백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알려주는 페이백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스케줄러인 크론에서는 주기적인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신택선 지원을 하고요. 리트라이나 페일오버 같은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에어플로우라는 어서 있고요. 이거는 에어비앤비에서 만들고 개발해서 이제 공개된 오픈소스입니다. 이 에어플로우는 이 기능이 다 있어요. 뭐 주기적 분석, 리트라이 로직, 페일백, 페일 리포트 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에어플로우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연한 분석 의존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걸 실제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잡 전체적인 그 분석 스케줄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런 대그라는 형태로 관리를 해요. 이 대그 하나가 어떤 한 분석 스케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로, 제로, 별별별 있죠. 아까 크론과 똑같이 주기적인 분석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실행시켰는지, 어떤 사람의 오너인지,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그로 관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잡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택을 해본다고 해보죠.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그 리포트가, 대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매출 리포트를 할 때도 맨날 맨날 이제 여러 가지 잡들이 얽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색깔이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은 성공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뭐 여기 분홍색 스킵했다는 거고 실패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시각화로 그림 보면 우리 왠지 저기 있는 거 뜯어서 딴 데 붙이고 싶잖아요. 이렇게 한 줄이면 돼요. 한 줄로 이게 코드로 이걸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코드 한 줄만 딱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 중에 이 공개된 사례 중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짠다 했을 때 이걸 시각화 없이는 절대 구현할 수 없겠죠.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잡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어떤 창이 뜨냐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게 하나의 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태스크 디테일이 있죠. 이거 선택하면은 지금 이 잡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요. 또 로그도 개별 잡별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뷰 로그 하면 이제 그 로그가 나오고 또 런 하면은 만약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그냥 한 번 더 돌리고 싶다. 이러면 런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는 뭐 수동으로 했으니까 또 돌 필요 없다. 한번 마크 석세스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돌지 않고 성공한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는 이제 클리어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그 잡이 클리어가 돼서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기화가 된 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 에어플로우가 자동으로 재실행을 해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만약에 10개의 잡이 순서대로 실행돼야 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걔를 그냥 10개를 클리어하고 여기 기본이 다운스트림인데 10개를 선택하고 클리어를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 클리어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다 실행하게 돼요. 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리트라이를 할 수 있는 로직도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는 정리하자면 이제 데그라는 것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 형태로 분석 파이프라인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잡 그룹이나 그리고 대그 안에 또 서브 대그라는 하위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 한 줄로 이렇게 여기 분석하던 걸 옆으로 갖다 껴붙인다든지 뭐 병렬로 두 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잡 단위로 상태 로깅, 뭐 에러 확인, 리트라이 정책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구조는 이 플린트랍과 에어플로우를 같이 쓰는 구조예요. 플린트라고도 탄력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유연하게 분석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매일매일 그날 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날에는 월별 분석 빼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량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매일 돌리는 거는 이틀이면 되는데 근데 월별로 도는 거는 16대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에어플로우로 모든 잡을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요. 이 에어플로우를 맨 처음에 서버 한 대로 돌 수 있는 환율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락으로 클러스터 두 대짜리 클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잡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은 일별로 매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린트락을 통해서 다시 슬레이브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럼 14대의 슬레이브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를 큰 걸 띄워서 괜히 낭비하거나 아니면 뭐 이 부하 분산 적절하게 못해서 오래 걸린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에 바로 보고 싶은데 점심까지 돌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잡 스케줄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이 실패했을 때 페일 리포트도 기본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슬랙이나 아니면 다른 이메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리포트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구조는 간단하게 도식화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석은 에어플로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에서 플린트락을 통해 이제 클러스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에어플로우에서 플린트락 요청을 해서 이제 스팟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에어플로우에서 잡 스케줄링을 해서 여러 잡을 실행시킵니다. 이 와중에 뭐 클러스터를 더 늘리거나 줄여야 되면은 다시 에어플로우에서 플린트를 요청을 해서 슬랩으로 추가하거나 내리거나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로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해서 분석하는 식의 방법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유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린트락이라는 걸 붙여서 빠르게 클러스터를 띄울 수 있고 또한 원하는 대로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탄력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여기다가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잡 스케줄링 기능을 넣어서 유연하게 분석 스케줄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클러스터를 띄워서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어떤 샘플링, 데이터 샘플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프린트락을 띄워서 클러스터 개수를 정하는 기능 같은 것도 같이 붙여주면은 그 데이터량에 따라서 부하 분산을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끝없는 부하 분산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냅두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꼭 항상 부하 분산을 신경 써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클러스터 사이즈 조절은 인프라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서버를 남기지 않고 이제 모든 서버를 쓸 수 있도록 이제 클러스터 사이즈 조절함으로써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한 분석 스케줄러 도입을 하면은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매 잡마다 리트라이 로직을 따로 만들고 페일뱅 기능을 따로 만들고 뭐 구조를 변경하는 거를 매번 하려면 정말 힘들겠죠. 유연한 분석 스케줄러를 도입하면 정말 우리가 빨리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팀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프라 팀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머신은 엔지니어를 다 뽑고 있습니다. 저희 팀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저희는 분석가와 인프라 담당자가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석하시는 분도 인프라에 내가 껴서 같이 뭐 모드를 만들고 싶다면 언제는 같이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하시는 분도 나 이번에는 인프라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해보고 싶다 하면 같이 분석하고 매일 아침에 같이 협업하면서 회의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